딥젠고가 참가했던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뒀던 박정환 구단이 다시 한번 우승에 나섰습니다. 자, 월드바둑 챔피언십 2018 준결승전 진행 중인데요. 네, 커제 구단이 초반 이제 실리를 차지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실리와 세력의 구도가 되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큰 모양을 형성하면서 집을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바로 들어갔군요. 네, 이 자리를 갔는데 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감각이죠. 네, 이렇게 비껴받았어요. 이렇게 날짜로 가는 것도 이제 있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수의 의미는 이제 먼저 이 자리도 가는 것이 좋은 자리인데 흙이 3칸을 벌려서 갈라침을 당했다. 순단 얘기를 해보면은 뭐 백쪽에서 뭐 전혀 피할 그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인 공격, 테로는 좀 열어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리를 가져오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흙도 이제 이런 백이 테로를 열어주는 이 길, 이런 길로 나가고 싶진 않아요. 좀 뭔가 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계속해서 뭔가 전진을 생각해 보겠죠. 박동환 선수는 잡으러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변쪽만 지켜내면서 실리로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수 두고 다시 또 고민하는데요. 네, 그 아. 지금도 어렵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행만한 것은 바다만 주더라도 약간 좀 싱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도 네. 떠올리고 싶고요. 조금만 이렇게 받아 준다면 붙여서 늘면은 이 정도 경계선은 허용할 수 있거든요. 많이 늘렸죠. 중앙도 자연스럽게 타기가 되겠고요. 근데 백도 이제 여기 절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받더라도 최소한 붙여서 타이트하게 받겠고요. 뭐 좀 갈라간다든지 뭐 씌운다든지 그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아, 두 칸으로 가네요. 이 정도면 된다는 건가요? 이 정도면 백도 이제 원하던 대로 변 쪽을 다 지켜내거든요. 네. 두 점은 아직도 미생이고요. 네. 글쎄요. 커제 구단은 기존에 챙겨둔 실리가 워낙 많아서 이 정도 선에서도 충분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네요. 백도 사실은 공격을 위해서는 여기를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쭉 한 발 더 들어올 수 있는데 흙의 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은 가능합니다. 안녕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집으로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다면 받아들 수도 있고요. 글쎄요. 모양이 뭐 제가 지금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두 칸이어서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왜냐면 뭐 축은 웬만해서 다 유리할 것 같고요. 젖혀갔을 때도 네. 젖혀가면서 끊으면 나가서 축이 유리하죠. 근데 흙은 이제 이런 교환들이 듣기 때문에 또 축머리를 또 생각해 볼 겁니다. 뭐 이런 데 집든다든지. 네. 만약에 받아야 되면 CJ는 축이잖아요. 젖히게 되면은 못 젖혀요. 축머리에 위치하니까. 받아야 되면은 이제 중앙은 얻었는데 여기를 막아가면 이제 다 깨진단 말이죠. 또 그런 또 아픔도 있습니다. 백도. 네. 이것을 가기에는 좀 떨려요. 백도. 흙이 다른 쪽부터 움직여 가니까요. 네. 당장 흙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축머리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글쎄 보통 집으로 만약, 간다면 네. 이 정도. 뭐 공격을 위해서는 이 정도. 그 정도로 느껴져요. 여기 두면 흙이 지키는 자리 둘까요? 뭐 이런데 날짜로 간다든지. 네. 뭐 받아주면 그때도 늘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받는 것이 득일 수도 있습니다. 활용을 안 당하려면요. 근데 뭔가 이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 네. 두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네. 공격과 동시에 그래도 이쪽 폭을 지켜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켰을 때 33은 아직 남아있는 남아있어요. 거죠.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두터워지면 잡으러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맛이 고약하거든요. 이 수로 인해서 귀까지 완벽한 집이라면은 매우 흡족한데 아직 33이 남아있는 만큼 이쪽보다도 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뭐 해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지만 실전 단한 번의 선택이라면 그 네, 선택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렇습니다. 뭐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자, 박정환 구단 그 고레이팅 세계 랭킹에 의하면은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 랭킹 만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만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사가 과연 있을까? 있다면 박정환이 아닐까? 그런 얘기는 이제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그것을 해낸 기사는 박정환 선수였고요. 예전에 이세돌 구단도 그 점수에 있어서 만점은 한번 넘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넘기기 힘든 네, 점수예요. 그렇습니다. 만점을 돌파하려면은 상위권 기사들만은 거의 둬서 승률을 한70% 이상 거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하위권 기사와 두면은 점수가 아예 안 올라요. 올라도 막 1점씩 오르니까 네. 별 의미가 없고요. 뭐 최소 30위권 이상의 선수들과 한10% 승률을 거둬야지. 근데 그것이 뭐 말이 쉽지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반면 커제구대는 세계대회에 5번의 우승 경력이 있기는 한데요. 네. 최근에는 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기세가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뭐 바둑 실력이나 이제 뭐 내용적으로 그 문제점이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방들이 이제 커제 선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좀 약점이라든지 단점 같은 것이 아무래도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그전에 비해서 기세가 줄어든 느낌은 있지만, 그것은 항상 그 1인자들이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네. 그몇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됐어요. 커제 구단이 백을 쥐었을 때이 연승을 막아낼 자가 과연 있을까라는 얘기를 네,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올 초에 펼쳐진 하세베 그리고 이세돌 구단과 펼쳐진 이제 헤베치베 다큰 승부에서 다 패배를 하긴 했지만 네, 농심배도 네 있었었죠. 농심배에서도 다 이제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커제 구단이 이상이 없었어요. 농심배도 사실은 김지석 구단에게 거의 다 이긴 바 두고 사실 내어준 것이고 네. 헤베치베도 중반에서는 그냥 거의 끝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고요. 하세베에서만 이제 박정환 구단에게 좀 거의 완패당한 느낌이 있었죠. 네. 자, 지금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100이었지만 단한 경기 2014년 백령배 준결승전에서의 대국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두 선수 그리고 주위에서도요. 100번을 잡으면은 그 선수가 이긴다. 네. 그 한마디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인터넷 바로 사이트에서 이제 그 게임 머니 베팅을 할 때, 그러니까 100번을 무조건 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할 정도로 100 잡은 기사가 뭐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도 이제 공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커제 구단이나 박종환 구단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의식되겠죠. 직접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몸소 경험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돌갈이가 할때 상당히 좀 신경 쓰일 겁니다. 네. 자, 박정한 구단 역시 중앙부군 눈목자로 두어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급소 자리로 느껴지고요. 한발더 들어오더라도 받아낼 수 있으니까. 네, 받아낼 수 있으니까. 여전히 미생으로 혹은 중앙 쪽에서 헤엄을 쳐야 됩니다. 아까 태평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네, 태평양에서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돼요. 육지로 이제 다 다르면은, 네, 여기가 좀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중앙 쪽에서 타겟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흙도 여기까지 갈수 있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기를 관통한 느낌이 있어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어디든 끊어가겠죠. 네, 이쪽으로는 뭐 충머리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아까와 다르게 이제 연타가 네. 가치가 적어요. 아까 이 하변분에 짚고 뚫는 것은 엄청난 큰 가치가 있었는데 여기 짚고 뚫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를 짚고 뚫는 것은요? 네, 이쪽을 짚고요. 네. 받아주고. 또 받아야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뭐 이쪽 백쪽에 대한 큰 위협이 못 됩니다. 그냥 연결만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은 화변이 꽤 크게 관통이 됐어요. 여전히 미생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흙이 좀 불만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 욕심 같아서는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당장 끊어왔을 때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종환 구단이 자리를 비웠네요. 선택을 하나요? 손이 올라왔죠?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는 빠른 선택으로 느껴지거든요. 손이 허공에서 한번 네. 돌아갔다 옵니다. 왜냐면 지금은 한 칸이냐 두 칸이냐 네. 이것이 엄청난 큰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칸을 뛰게 된다면 이 붙여서 끊어가는 것에 대한 수익기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손이. 지금도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요. 조금 피곤한가요? 보니까 우리 한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이 화면으로 놓고 보니까 재미난 모션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안경도 또한 특히 번. 뭐, 네. 아, 안경이 아니군요. 당 섭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커제 구단이 또 액션이 많은 기사로 또 유명하죠. 네, 오랜만에 보니까요. 그 예전 즐겨 사용하던 장신구들, 팔찌 이런 목걸이 잘안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그것도 역시 하나의 뭐 이제 징크스나 루틴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뭐 바뀌었을 수는 있죠. 그것에 대한 징크스가요. 예전에 저는 이제 부채를 들고 두면은 항상 졌어요. 졌어요. 네. 항상 그래서, 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들고 이제 바둑 두다가 언젠가 한번은 또 오기로 한번 이젠 이길 때가 됐겠지 하고 다시 한번 깨보자. 들고 네 그럴 때가 있었는데 결과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다시는 부채를 안 들게 되는 아, 네. 나일자로 갔어요. 이거 뭐 무조건 끊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렇게요? 네 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흙도 이두 칸보다는 이제 끊고 나서 뭐 여길 붙인 자세는 나오는데 네. 다 받으면, 아, 그쪽으로 네, 뭐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뭐 여기 그냥 늘어도 사실은 젖히면 뭐 늘어 줬더라도 너무 깨끗하게 끊겼어요. 그것이 아니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글쎄요, 뭐 이런 데 붙이나요?
흉머리는 아직 아닌데요? 네, 아직은 아닌데 더 치게 되면 이제 흉머리죠. 여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네. 늘고 이건 약간 귀 쪽의 실리를 뺏어오는 그림이죠. 아니면 이러고 이런 식으로. 글쎄 뭔가 좀 네.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타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붙임과 막는 것을 맛보게 하는 거죠. 뭔가 이런 쪽에 또 구상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칼 뽑았습니다. 붙여갔고요. 네, 이거는 뭐 아무 끊어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뭐 계속 들어오니까 네. 지금 끊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를 두고 나서 이제 커제 구단의 선택을 봐야겠네요. 붙여간다든지 뭐 보통의 맥점은 이런 곳이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늘어서 끊기거든요. 끊긴 자세 자체는 아주 깔끔해요. 차와 이쪽까지 테러를 막아버리면 네. 이쪽 집이 꽤 크게 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접전 그리고 승부처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 싸움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전투의 결과가 네. 거의 승부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워낙 깊어서요. 자, 두 개의 카라멜을 섭취하고 난 이후에 착수했던 날일자인데요. 네, 예전에 뭐 이제 일본의 이제 위기명인 기성전 네. 네, 책을 보면은 배우면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물론 대국 내용의 자체도 재밌고 이제 참고도라든지 그런 것도 다 좋았는데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글들이 되게 네, 좋았어요. 네, 맞아요. 소설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네. 또 기억이 나는 게 뭐 우유와 과일을 갖다 주시오 막 그런 그런 글들이 어렸을 때 봤는데 네.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실제로 지금도 일본은 장시간 대국하잖아요. 뭐 이틀 거리 대국도 있고요. 네네. 다과를 정말 정갈하게 준비를 해서 네. 대국자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통 이제 일본 문화고요.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대국자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냥 중간 중간 그런 주문을 하면서 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 그렇죠.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가면서 바둑을 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또 들 것 같습니다. 자, 불은 질러놓고 여기서 또 생각하나요? 그러니까요. 분명 날일자 갔을 때 준비된 수가 있었을 텐데요. 네. 뭐 불보도 뻔하거든요. 여기 건너붙여 가는 것은. 근데 여기를 이렇게 간통당한 순간 뭐 두술 두더라도 너무 깔끔해서 이 교환 자체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붙이는 것과 여기 붙이는 것. 두 군데예요. 뭐 다 자체로 뭐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싸움이 안 돼요. 양쪽이 다 얇고 다 백돌만 있기 때문에 네. 흙은 어느 한쪽 버리면서 타겟을 구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붙이는 것은 약간 뭐 싱거운 느낌도 있어서 여기를 갖다 붙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득을 좀 취하고 아, 근데 지금 이 교환이 없으면은 백도 젖혀서 버티겠네요. 중앙이 다르군요. 네, 아예 이 교환이 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네. 받을 때 단수를 치고 있게 만들고 이제 이 정도 두는 것이 가장 흑에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간명한 진행이 아닌가 싶어요. 자, 거제
나는 참 신기하네. 날짜도 때는 분명히 건너붙이는 수를 예상을 했을 텐데. 이게 이 교환을 안 해두기에는 이게 너무 아픈 건가요? 그 이수로 이명세가. 인해서 여기 약점을 보완했고 네. 이쪽 붙여나가는 것을 또 방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되게 늘더라도 그래도 붙여나가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양쪽을 동시에 방어해낼 순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형진 양쪽 동시에 방어해낸 느낌이 있어서 네. 백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깔끔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아까 다르게 이쪽에 대한 숨은 더 붙어 있긴 합니다. 여기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쪽 나갈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이쪽 나가는 것은 원래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끊기더라도요. 그 돌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이 교환을 해두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이쪽 뭐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젖혀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둔다면 네. 늘고요. 끊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또 타겟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백도 뭐 이렇게 늘어준다든지 네. 뭐 중앙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이쪽은 막힌 거 아닐까요? 네, 이쪽은 뭐 거의 막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뭐 이쪽 부분 깨고 뭐 타기하는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네. 그냥 자, 붙였어요? 먼저 붙여갑니다. 글쎄 이 교환은 그래도 이득으로 느껴졌었는데 이거는 백도 이렇게 돌파를 하겠죠. 똑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또 다르죠? 네, 붙여나가는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흙은 얘는 여기를 막아낼 것 같고요. 네. 글쎄요, 뭐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아까 이 돌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쪽 빈틈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백도 더 깔끔해졌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면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 교환만 생략이 된 건데 네. 그러면 흑조에서 만족이죠. 만족인가요? 네. 하려면 언제든지 할수 있고, 아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네. 붙여갈 수도 있고. 백은 이렇게는 안늘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둔다면 이쪽으로 관통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뭐, 싸우는 거죠. 더 싸워서. 계속해서 축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는 거죠. 네. 젖히게 되고요. 어느 한쪽을 타겟을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잡으러 갈 수는 없고요. 백 입장에서도 네, 강하게 나옵니다. 강하게 두네요. 욕심을 내긴 힘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강하게 두지만 뭐 젖힌다든지 하면 귀는 살려줘야 돼요. 끝까지 뭐 잡으러 가긴 힘듭니다. 뭐 아직도 이 부분이 정해진다고 해도 외세가 또 확실한 경계가 그어진 게 아니어서요. 네, 그렇죠. 아직 여기 백은 이쪽을 이제 나중에 둬야만이 끊어갔을 때 집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요. 여기가 좀 비어 있어요. 흙도 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가면은 젖히고 치는 것이 선수성이라서 이쪽 막아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두면은 백이 뭐 이렇게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뭐 있는다면 다시 이렇게 지켜내서 여기 실리시키고 이쪽 실리시키고 이쪽은 아직 미생이니까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
어느 한쪽 젖히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겠는데요? 네, 뭐 일감은 여기 젖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은 네. 여기를 치면 이어서. 글쎄,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또 쉽게 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두면 쉽게 살아서 여기가 남아 있는 만큼 백도 좀 신경이 쓰여요. 그렇다고 아래로 끊어가는 것은 늘었을 때. 다음이 너무 어렵죠. 이거 두면은 단수치고 자연스럽게 돌파가 돼서 이쪽과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아, 젖혀갔네요.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어요. 뭔가 네. 이쪽 연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뭐 있는다든지 뭐 중앙 쪽을 좀더 두텁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백이 선수를 뽑고 이 자리를 와야 돼요. 여기든 여기든 와서 이쪽에 집 완성을 시켜야만이 집 균형에 맞는 겁니다. 네, 이 부근으로 왔다 가는 것 같죠? 네, 뭐 단수 치고 이을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막는 것까지가 되면은 좋은데 글쎄요, 끊어갔을 때. 나갈 수가 있을지. 젖히고. 뭐, 최강으로 둔다면 이것이거든요. 네. 당장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러면은. 또 끊고 나서, 네. 뭐, 돌파를 간다든지 해서요. 뭐가 뭔지 모르는 바 누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뭐, 이을 수도 있고요. 근데 백 입장에서는 사실 막는 것까지 가능하면 최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쳐서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거는 이어서 좀뭐살때뭐 이렇게 두면은 여기 화면도 막혀 있으니까 너무나도 크죠. 글쎄요, 박정환 선수가 계속 강수 강수를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왠지 갈것 같은데요, 지금 이으면. 뭐 커제 구단이 착석을 해야지 다음 수를 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은 뭐 이을 것이 뻔한데, 네. 박정환 선수가 강하게 몰아칠지 궁금해집니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준결승전입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